다시 화천종합운동장입니다. IBK기업은행 2013 WK리그 6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 지역의 기온은 11.2도씨. 봄이 됐지만 아직 쌀쌀해요. 그렇습니다. 약간은 쌀쌀한 날씨죠. 네. 습도는 23%, 조금 건조한 날씨입니다. 선수들이 뛰기에는 아직은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만 봄의 기운이 완연한 화천입니다. 잔디를 새롭게 깔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잔디를 새로 깔기 위해서 사실은 화천에서의 경기가 다소간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현재 서울시청이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 지금 선두 질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박은선 선수의 골 사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고양대교가 시즌 초반은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5경기를 치른 팀도 있고 4경기를 치른 팀도 있는데요. 네. 고양대교 같은 경우가 2승 1무 2패. 사실 뭐 연속 무패, 연승 뭐 이러한 것에 더 익숙해 있는 고양대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네. 지금의 시즌 출발은 어떻게 보면 대교 입장에서는 약간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 세 곳의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현대제철과 수원시설관리공단은 화천에서, 서울시청과 고양대교는 보은에서, 경기도 이천에서는 부산상무와 전북체육진흥공단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7팀이기 때문에 매주 한 팀씩은 쉬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제 충남 1화가 문을 닫았죠. 네. 네, 그러면서 7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칠성부대 장병들이 저희 뭐 앞뒤로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틸리아드의 이제 해병대처럼 네. 네, 화천에는 칠성부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WK리그와 함께하는 칠성부대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현재 2위에 올라있고요. 수원시설은 현재 5위에 올라있거든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선두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시청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교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3파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제철로서는 시즌 초반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뷰티풀 사커 WK리그 매주 월요일 저녁 여자축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축포가 쏘아올려지고 있는데요. 화천군에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에서의 개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계절 천연잔디 교체공사로 인해서 보은이라든가 이천보다 다소간 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잔디 상태가 거의 완벽하고 정말 화천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축의 연맹전이 올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자축구의 중심 지역이죠. 조소연 선수가 특유의 헤어밴드를 하고 오늘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승 1무 2패, 승점 4점, 전북체육진흥공단과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골득실에서 앞선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경기 극적인 무승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2대2 무승부를 이제 충북 스포츠 토토와 거뒀었는데요. 네. 지금 충북 스포츠 토토, 수원시설, 전북 KSPO, 부산상무 네. 이 네 팀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세 팀을 괴롭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수원시설이 그것을 자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선수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현대제철이 상대전적에서 앞섰고 역대전적에서는 현대제철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12번을 현대제철이 이겼고 수원시설은 2번밖에 못 이겼어요. 네. 12승 3무 2패니까 수원시설이 열세인데 그 2패도 2010년 챔피언 결정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해도 현대제철이 수원시설보다는 성적이 앞섰습니다만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국 수원시설이 아주 또 큰 일을 해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뛰고 있던 전가을 조소연 선수는 지금은 현대제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대제철에 있던 성현아 선수가 지금 수원시설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북 스포츠 토토와의 지난 경기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던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전북체육진흥공단에게 시즌 첫 승을 거뒀었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패가 없다는 것이 고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앞 경기들보다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제철은 서울시청에게만 1패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팀들에게는 골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경기들에서는 2대0, 2대0, 4대0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대제철의 전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의 스쿼드를 본다면 선수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네. 현재 국가대표 선수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단은 현대제철인 것 같아요. 네.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이성균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이성균 감독, 최인철 감독은 뭐 이제는 여자축구계의 아주 명장들로서 여자축구계의 거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김도연, 이세진, 이예은, 임선주, 조소현, 문미라, 이세은, 강유미, 정설빈, 그리고 외국인 선수 비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를 최전방에 위치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변형 3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도현 선수가 이제 수비 위치와 미드필드 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미드필드 싸움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윤영글 골키퍼, 김나영, 박한나, 최현수, 박현희, 문수라, 손윤희, 김나래, 정원정, 성현아, 그리고 이영 선수입니다. 네, 최전방의 이영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국가대표 공격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수원시설은 4-1-4-1 포메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손윤희 선수, 정원정 선수, 김나래 선수 이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현대제철의 어떤 주도권을 어느 정도로 방해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는 민희농 주심, 이슬기 1부심, 김은혜 2부심, 고은비 대기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외국인 선수 비아와 이영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양팀의 수비 면면도 막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또 중국과 브라질이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더 유리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은요. 자, 이 선수가 바로 중국인 최초의 WK리거입니다. 이영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한번 터진다면은 흐름을 탈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성균 감독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예요. 네. 그리고 현대제철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비아입니다. 네, 따이스 선수는 부상입니다만 이 비아 선수가 그래도 건재하기에 네. 현대제철이 여전히 막강한 멤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과 2라운드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었던 따이스 선수가 3라운드 고향 대교전에서 다쳤거든요. 네. 다만 그 부상이 이제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주기 때문에요. 네. 자, 그때까지 따이스 선수가 없는 동안 이제 현대제철이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네. 따이스 선수가 돌아올 때쯤에는 국가대표에서 부상을 입었던 전가을 선수도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따이스 선수, 전가을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현대제철은 더 좋은 개인기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3-4-3 포메이션, 수원시설관리공단은 4-1-4-1 포메이션으로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민희농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현대건설이 오른쪽, 흰색 상의의 수원시설관리공단이 왼쪽으로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시즌 초반의 어떤 선두권 그리고 중위권 구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예요. 네. 인상적인 것은 현대제철이 초반 3백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에요. 네, 최인철 감독이 이제 종종 이러한 포진을 실험을 해왔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또 현대제철의 수비라인은 거의 국가대표급 수비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드필드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3-4-3의 성패가 또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현아 선수가 뒤로 내줬고요. 뒤에서 김나영 앞으로 찔러줍니다. 돌아서는 이영, 김나래가 스루패스. 네. 자, 뒤쪽에서 정원정이 받치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오는 김나래 선수 파이팅 좋아요. 네. 아, 중원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뚫고 지나갑니다. 정설빈. 자, 역시 국가대표의 아주 스피디한 공격수인데요. 네. 자, 초반부터 두 팀이 허리 라인에서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최인철 감독은 이제 많은 또 축구 팬들이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감독이죠. 그렇죠. 지난 시즌 준우승, 올해는 반드시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는 각오의 최인철 감독입니다. 네, 현대제철에 많은 명장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불운하게도 네. WK리그 시작한 이래 현대제철이 계속 준우승만 해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최인철 감독 뭔가 그 불운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또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야, 미안합니다. 아, 반대편 길게 열어줍니다. 아, 가운데 올라오죠. 낮게
자, 아크 정면 뒤로 내줄 때 파울입니다. 자, 임선주. 네, 임선주 선수도 뭐 여자 축구 팬들이라면 네. 네, 이제는 누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의 국가대표 수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골문은 윤영글 골키퍼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현대제철 다시 밀고 올라옵니다. 하프라인 넘기 전에 강한 압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포메이션에 비춰봤을 때 선수들의 어떤 구성면에서의 액면가 전력은 현대제철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수원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수원시설이 역시 좀 우세점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포메이션상의 근거는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가 한 명이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3백이기 때문에요. 네. 자, 돌아섰습니다. 가운데로 좁혀옵니다. 현대제철 슈팅 차트 장면 슈팅!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강유미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강유미 선수 충남 일화의 불행과 더불어서 이제 팀을 잃었다가 네. 이제는 현대제철에 와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아, 직접 쇄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네, 지금은 뭐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위치였죠. 네. 강유미의 슈팅을 윤영글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현대제철 다시 템포를 조절합니다. 가운데 왼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김도현. 자,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제철은 중앙에 이세은, 문미라 선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수원시설이 3명의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드필드의 오히려 주도권은 역시 현대제철 쪽이에요. 네. 자, 문미라가 볼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이세진. 자, 돌아섭니다. 자, 빠졌습니다. 정설빈. 자, 코너플랙 근처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영욱이 연결이 됐고요. 터치라인 따라서 올라옵니다. 태클로 다시 걷어내는 이영. 네, 이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파워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 A 대표팀에 뽑힌 이영 선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 대표팀으로의 차출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설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군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 최현수와 박현희가 가운데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세은이죠. 안쪽 들어갑니다. 돌아서는 미아. 자, 정설빈. 네. 자, 지금 경기 초반인데요. 현대제철의 강유미, 비아, 정설빈 세 명의 공격수가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또 이세은 선수가 중앙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세은 선수도 뭐 여자 축구 팬들이라면 왼발의 달인으로서 아주 익숙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포메이션상의 숫자에서는 오히려 중원 싸움을 수원시설도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수원시설이 아무래도 뒤쪽으로 지금 물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드필드의 점유율을 현대제철에게 대부분 내주고 있어요. 이성균 감독으로서는 8번의 손윤희 선수나 14번 김나래 선수에게 그런 주도권을 잡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손윤희 선수, 김나래 선수는 단순한 중원의 주도권뿐만이 아니라 네. 또 득점에도 가담해 줘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김나영. 자, 양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미드필드에서의 숫자만 좀 맞춰주면은요 수원 시설도 얼마든지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슬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 문슬아 선수도 새롭게 이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뭐 드래프트라든가 이적,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이 또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WK리그도 상당히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많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이 역시 크리스 선수, 그리고 현대제철의 따이스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고양대교의 크리스죠. 네. 자, 현대제철 볼을 가로챕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가운데 비아. 자, 뒤쪽에서 비아의 파울입니다. 자, 박현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최종 수비로서 비아 선수를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비아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 비아 선수는 브라질 선수지만은 신체 조건 쪽이 좀 더 좋은 편이고 어떤 세밀한 발재간이나 이런 것은 부상당해 있는 따이스 선수 쪽에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비아 선수는 따이스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은 투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최인철 감독은 비아와 따이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같이 나온다면 네, 정말로 그것은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길게 넘어옵니다. 헤딩! 약했습니다. 성현아 선수의 헤딩 슈팅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대교는 이제 프레치냐 선수, 기존의 프레치냐 선수에다가 크리스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사실은 크리스티아네라고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는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졌던 선수죠. 그렇군요. 네, 크리스티아네 선수는 사실 마르타 선수에 이어서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2인자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여자 축구의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남자 축구에서는 세계 레벨의 그 정도 선수 영입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와 좀 비견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브라질로 따진다면 마르타가 호나우도라면 크리스티아네는 히바우도 정도의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네. 기존에 이제 프레치냐 선수도 뭐 그 정도의 위상이 있었습니다만 네. 크리스티아네 선수는 더더욱 전설적이기 때문에 네. 고양대교가 정말 대단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양대교의 경기를 통해서 또 크리스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설의 공격입니다. 반대편 길게 열어줍니다. 걷어내는 이세진. 이세진 선수가 이번 시즌 주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팀의 살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막전 미디어데이에서 비키니 발언을 또 했던 선수가 바로 이세진 선수죠. 네. 자, 비아 선수입니다. 야, 비아입니다. 볼 가로채면서 직접 질주하면서 올라옵니다. 비아 직접 돌파 박스 안쪽 왼발 슛. 네. 아, 주력이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원 시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대목은 네. 역시 자신들의 수비 진영에서 볼 처리를 어수룩하게 하다가는요 비아 선수에게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파력이 좋은 비아트리체 선수입니다. 네, 크리스티아네가 크리스가 되는 것처럼 네. 비아 선수는 원래는 비아트리체 선수죠. 그렇죠. 현대제철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왼발은 이세은이죠. 네. 이세은의 코너킥. 감아줍니다. 가운데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이예은 선수의 헤딩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3백은 이예은, 김도현, 임선주 이 세 명의 선수인데 세 명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선수들의 강점은 여자 선수들이지만 운동 능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네. 뭐 그러한 또 능력 때문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대제철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들의 주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설빈이 잡기 전에 윤영글 골키퍼가 한 발 앞서 잡았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도 매우 빠르죠. 네. 성현아 선수가 현대제철에서 팀을 옮긴 뒤에 매경기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현아 선수야말로 지금 현대제철의 골망을 네. 아주 무섭게 노려보고 있을 만한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비아가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현대제철 안쪽으로 밀어주고 흘려줍니다. 골이.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안쪽 비아에게. 네, 비아 선수가 뭐 경기 초반부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의 이세은, 문미라 선수는 볼을 잡을 경우에 비아 선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됐을 적에 현대제철의 어시스트도 상당히 늘어나죠. 네. 벌려줍니다. 강유미.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앞쪽. 이세은 그리고 정설빈.
쉽게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원 시설에 거의 모든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근방으로 내려와서 네. 네, 자리를 굳히고 있거든요. 아, 김나래 선수의 턴인데요. 자, 김나래 선수 뭐 아주 절묘한 개인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나래 선수 그리고 지금 다시 뺏었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김나래. 네. 김나래 선수도 인기가 뭐 대단히 좋은 선수죠. 그렇죠. 자, 성윤아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옵니다. 현대제철 이세진.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좀처럼 공격의 활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의 공격력을 아무래도 의식을 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중원의 미드필더들이 수비라인 쪽으로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수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패스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현대제철. 김나래 선수는 역시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심장이죠. 네, 미드필드의 핵입니다. 네. 이 김나래 선수의 또 통렬한 슈팅을 한번 기대하시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거리 슈트하면은 김나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거리까지 가능하죠. 네. 아, 성현아가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나영.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포메이션 상으로만 보자면 중원 그리고 측면에서 조금만 더 밀어 올리면서 공격을 해준다면 네. 의외로 이제 수원 시설이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니농 주심이 다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세진 짧게 던졌고요. 자, 좁은 공간 빠른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수원 시설. 자, 그리고 이 이세진 선수가 운동량, 활동폭이 상당히 많네요. 네. 활동폭이 크다는 것은 3백이지만 그만큼 3백의 약점을 이세진 선수가 잘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아가 잡습니다. 볼을 지키는 비아. 자, 몸싸움처럼입니다. 네, 투쟁심도 아주 좋아요. 네. 자. 현대제철의 이제 따이스 선수와 비아 선수는 네. 대교의 이제 크리스티아네 선수가 좀 노장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축구계의 전설 중에 전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나이가 많다고 본다면 네. 바로 이제 브라질 축구를 이어받아야 될 선수들이 따이스 선수와 비아 선수거든요. 네. 따이스와 비아는 이제 20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따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20세 이하 월드컵, 뭐 성인 월드컵, 올림픽 네, 모든 중요한 대회에서 다 선을 뱉던 선수예요. 그렇군요. 최인철 감독이 브라질 듀오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올 시즌 우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대교는 상당히 좀 노장 듀오 네. 프레치냐와 크리스 반면에 현대제철은 따이스와 비아 아주 젊은 듀오 아닙니까? 재밌네요. 네. 네. 캐릭터도 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따이스 선수를 부상을 입힌 선수가 또 대교의 크리스 선수라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언니가 부상을 입혔어요. 네, 아주 큰 언니가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앞으로 보냅니다. 다시 볼 뺏는 이세은. 문미라. 가운데 김도현. 오른쪽은 임선주입니다. 네, 김도현 선수가 아래쪽에만 쳐져 있지 않고 위로 올라오죠. 네. 네, 그러면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늘려주고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 정면입니다. 비아가 잡을 때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주변 공격수들이 비아 선수를 얼마나 빠르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공격 기회가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가 볼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두세 명의 수비수가 붙게 되거든요. 지금 따이스 선수는 네.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따이스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아 선수와의 신체 조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요. 네. 그러면서 브라질리안 비겐 스몰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원정이 오른쪽으로 밀어줄 때 조소현이 먼저 가로챕니다. 하프라인 넘어서는 현대제철 김도현
네, 현대제철 선수들이 확실히 1대1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의 모습은 거의 4백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4백이면서 오히려 김도현 선수가 낮은 위치에 후방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위치에 포진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것이 이제 최인철 감독의 변형 3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백과 3백을 넘나드는 것에는 역시 이세진 선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4백, 3백에서 변환이 오갈 때 네. 측면 공간의 약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자리가 이제 금방금방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이제 윙백들이 얼마나 활동량을 가져가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점이 되느냐 강점이 되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네. 야, 수원시설의 측면 공격수 성현아와 문슬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야,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나영 짧게 내줍니다. 김나래 옆을 봤고요. 정원정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손윤희 다시 정원정 뒤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활로를 잘 찾지 못하면서 다시 뒤로 돌렸는데요. 네. 여기서 근데 볼 처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수원시설입니다. 그렇죠. 정설빈 선수가 지금 인터셉트를 노리고 있거든요. 네, 아 김나영이 제치는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김나래 뒷공간 스루 패스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김나래 선수가 약간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내는데요. 네. 바로 이 선수가 현대제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성현아 선수입니다. 그렇죠. 원터치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김나래 잘 돌아서고 있습니다. 문슬아 전반전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원시설의 외국인 선수 이영 선수에게는 볼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설은 전체적인 전술로 봤을 때 이영 선수와 성현아 선수 쪽으로 얼마나 정확한 스루패스가 통하느냐. 네. 이것이 전체적인 수원시설의 컨셉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 선수 이영의 모습은 자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슬아 선수 쪽에서도 공격의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수원시설은 측면 수비수와 측면 공격수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네. 네, 그쪽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공격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현아입니다. 자,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현대제철이 완전히 4백이에요. 네. 김도현 선수가 올라가고 오히려 또 이세진 선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변형된 3백 수비 포메이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시간대별로 상대를 대처하는 것이 최인철 감독의 생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이제 3가 되기도 했다가 4가 되기도 했다가 5가 되기도 했다가 네. 그리고 정말로 공격적일 때는 또 그냥 두 명만 되기도 했다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오가다 보면 분명히 또 약점이 생기거든요. 네. 예, 수원 시설이 바로 이제 그 공간을 노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파고듭니다. 한 번에 깊숙이. 문슬아 선수 쪽이죠? 네. 자, 수원 시설은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공격 패턴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언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득점 없이 0대0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원 시설이 또 취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는 앞으로 좀 길게 때려 넣고 그 볼이 뭐 자신의 선수 편에 맞든 상대편에 맞든 흘러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김나래 선수라든가 손윤희 선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2선에서의 좀 중거리 슈팅. 네. 네, 이러한 방법도 수원 시설이 찾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때려놓고 세컨볼 이런 작전이죠. 네. 자, 수원 시설관리공단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줄 바깥으로 아웃됐습니다. 네, 박한나 선수도 대표급 선수예요. 아, 그렇죠. 네, 수원 시설에도 좋은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신인 선수지만 이미 국가대표의 자리를 잡은 박한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오른쪽 풀백이죠. 수원시설도 이제 박한나 선수, 문슬아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 이 오른쪽 측면은 네. 네, 아직까지 공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네. 네, 공격의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강유미 멈춰 세웠고요. 강유미가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대1에 대한 자신감, 볼키핑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처리에 여유가 있죠. 네. 볼 가로채는 수원시설 여기서 공단. 이제 나갈 수 있는 동료가 잘 보이질 않아요. 네. 현대제철이 주도권을 주고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임선주, 이예은, 앞쪽으로 보냈고요. 비아가 조소연에게 옆으로 흘렀습니다. 강유미 안쪽 들어옵니다. 뒷공간. 네. 자, 지금의 이제 현대제철의 공격 패턴은 네. 비아 선수가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이제 정설빈 선수가 센터포워드 위치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아, 돌파해줬습니다. 다 제쳤어요. 이세훈 왼발. 터치됩니다. 이세훈의 왼발 슈팅. 자, 이세훈 선수 왼발의 달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됐으면은 마라도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은 메시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아, 이세훈의 왼발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드리블 돌파. 자, 이세훈 선수가 이 정도로 또 장거리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툭툭 치면서 수비를 가볍게 제쳤던 이세훈 선수입니다. WK리그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세훈 선수와 같은 선수들의 발재간이죠. 네. 한양여대 시절부터 뭐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세진 짧게 밀어주고 볼 빼내고 있습니다. 다시 후방에서 밀고 올라오는 현대제철. 이세진. 자, 지금은 3백이 됐다가 김도현 네. 선수가 지금 또 올라갔다가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거의 이제 2백이죠. 찍어 찹니다. 가운데 한 발 앞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설이 조금 더 일사불란한 압박을 취해서 네. 현대제철의 볼을 미드필드 지역에서 끊어낼 수만 있다면은요. 지금 현대제철의 수비 라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이 공간이 좀 넓게 벌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또 빠른 패스를 하나 투입하면 수원시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좁혀옵니다. 이세진 안쪽 들어가면서 다시 벌려줍니다. 크로스 올라올까요? 다시 뒤로 내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수원시설의 선수들이 대부분 너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볼을 소유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찔러 넣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 치고 들어가는 문슬아 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뒤쪽에서 정원정. 자, 오랜만에 지금 수원시설 올라왔어요. 자, 모처럼 측면을 파고드는 수원시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김나영 뒤로 뺍니다. 자, 하지만 여태까지 어떤 또 현실적인 결론만 보자면 네. 공격과 볼 주도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는 현대제철도 아직까지 소득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은 골로서 소득이 나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수원시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전술을 잘 지켜가면서 네. 네,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팽팽한 경기입니다. 김나영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왼쪽 풀백입니다. 앞쪽 이영. 천천히 경기를 풀고 있는 현대제철. 자, 왼발 세웁니다. 찍어 찹니다. 정설비 쪽. 다시 이세진. 자, 이 현대제철은 수비 선수들도요. 네. 뭐 앞쪽에 공간이 열리면은 치고 나가오는 데 있어서는 뭐 부담이 없어요. 그러네요. 자, 올라옵니다. 아크 정면 돌아서는 봅니다. 네. 이세은이 바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칠성부대 장병들이 관중석에 많이 있는데, 네. 비아 선수 이름은 이제 확실히 외우는 것 같아요. 비아, 비아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네. 자, 옆으로 내줬습니다. 조소연. 틈새를 찾고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자, 하지만 수원시설은 9명의 선수들이 지금 수비 지역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임선주입니다. 자, 이제 이건데요, 이건데요. 볼 가로채는 수원시설. 김나래 밀고 나옵니다. 김나래. 자, 일단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영 선수가 이제 앞쪽에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현대제철의 수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뒷공간 패스까지만 한번 연결이 되면, 네, 네, 현대제철이 또 의외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랜만에 김정미 골키퍼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네. 자, 한 번에 뚫고 갑니다. 이세진. 아, 이세진 선수의 활동 범위가 정말 넓네요. 그렇습니다. 터치라인을 따라서 대단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어요. 네. 쫓아가는 성현아. 뒤로 연결. 김정미가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설빈이 볼 빼냅니다. 비아에게. 비아의 돌파. 네, 이제 요런 데서 이제 따이스 선수의 부재가 조금 아쉬운 거죠. 네. 따이스 선수라면은 아마 수비수 한두 명을 저럴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제철이 쓰고 있는 포진을 보면, 네, 저희 또 KBSN 스포츠에서 매주 바르셀로나 경기를 중계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약간은 또 현대셀로나 같은, 네, 그런 어떤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패스의 수도 많고요. 지금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스러운 어떤 쓰리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시와 비슷한 드리블을 이세은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최연수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성현아. 센터서클 정면에서 짧게 내줍니다. 박현희. 자, 이 손윤희 선수가 조금만 더 공격에 가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찬스가 별로 나오질 못해요. 이 손윤희 선수가 지난 라운드였죠. 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네. 득점 능력이 아주 좋은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현희가 밀고 올라옵니다. 가운데 정원정이 흘려줬고요. 자, 문수라의 발이 빠릅니다. 다시 문수라.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 여기서 좀 공격이 돼야 되는데요, 수원시설은. 네. 이 문수라 선수, 박한나 선수 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수원 시설이 그쪽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김나영이 쫓아갈 때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현대제철의 측면 수비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측면 돌파가 쉽진 않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세진 선수를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베스 선수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지금은 자, 안쪽으로 좁혀옵니다. 정설빈. 자. 왼쪽으로 길게 열었습니다. 아, 가운데로 올까요? 먼 거리 짧게 내줍니다. 이세은. 한번 접고 들어가서는 역시 키핑력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면 이세진이에요. 이세진에게 이세진의 돌파입니다. 수비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빠져나올까요? 성현아가 볼을 지킵니다. 아, 이세진 몸싸움 보세요. 문미라 2대1 패스. 자, 패스의 숫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킬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측면으로 간 저 볼이 중앙 쪽으로는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자, 중앙에서 세밀하게 주고받다가 측면까지 보내는 돌파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네. 문제는 그 볼이 다시 중앙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수원 시설은 아주 끈질기게 수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 조소현을 문슬아 선수가 막았습니다. 네. 조소현 선수는 뭐 국가대표 캡틴까지도 역임했던 네. 측면 수비로 지금은 측면 윙백처럼 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가 또 더 좋은 선수이기도 해요. 그렇죠. 멀티플레이어죠. 네. 2010년 수원 시설관리공단의 WK리그 우승주역 조소현 선수입니다. 네. 전가을 조소현, 심서현. 아, 네. 네. 그 당시 이제 수원 시설의 또 삼총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서현 선수는 지금은 이제 고향 대교에서 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밀고 올라오는 이세진 안쪽 넣어줍니다. 비아. 저... 지금 이 화천이 아주 들썩거렸어요. 네. 자, 비아 선수의 멋진 슈팅 그리고 윤현불 선수의 선방. 돌아서는 움직임이 정말 좋았던 비아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강준영 캐스터 같으면 선축 선방이라고 할 텐데요. 네. 네. 아, 윤영글 골키퍼가 잘 막았네요. 자, 하지만 이 비아 선수 돌아서 차는 동작까지 거의 뭐 완벽했었고요. 네. 자, 윤영글 선수가 팀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병들이 놀랐어요. 네. 네. 자, 오늘 여자 축구를 아마 처음 보는 장병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 인원 적게 해서 반칙 같은 거 좀 없이 예, 붙으면은요. 이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여자 선수들이 아마 이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기겠죠? 이길 네, 겁니다. 네. 네. 자, 비아 선수입니다. 자, 윤영글 골키퍼는 서울시청에서 골키퍼를 하다가 수원시설에서는 다시 중앙수비를 보다가 다시 또 골키퍼를 하는 이채로운 경력의 선수예요. 네, 하지만 네. 뭐 오늘의 어떤 실력은 왜 골키퍼를 하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손윤희 선수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현대제철의 공격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김정민 골키퍼가 발데스 골키퍼 같죠? 바르셀로나에? 네. 지금 볼을 잡을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골키퍼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는 여전히 후배 골키퍼들보다도 네. 이제 신체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또 장수하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국가대표 수문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뒤로 내줍니다. 박현희가 최현수에게. 오른쪽 박한나. 다시 최현수.
이 최현수 선수도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 충남 1화에서 건너왔죠. 네, 이 최현수 선수와 박현희 선수가 구축하고 있는 중앙 수비 라인도 수영철이 네. 자랑할 만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쪽 들어갑니다. 김나영, 김나래 짧게 주고 성현아 좁혀옵니다. 김나영. 그러니까 이 수원 시설도 중앙 라인이 대단히 파워풀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현희, 손윤희, 김나래, 이영 선수까지 네. 네, 중앙 중심선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척추가 튼튼합니다. 뒷공간 빠져나갑니다. 자, 네. 문슬아가 끝까지 쫓아가봤습니다. 자, 뒷공간이 좀 넓을 때 이제 저런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았어요. 김정미의 골킥. 자, 멀리 가지 않았고요. 헤딩. 아, 이세진과 김나래 선수죠? 네. 자, 뭐 두 팀에서 부지런하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 선수인데. 네. 오! 아, 충격이 크겠는데요. 네. 이세진 선수의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김나래 선수는 몸을 웅크리고 있고요. 이세진 선수는 네. 야, 일어나는군요. 오,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어지럼증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머리 부상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뇌진탕 증세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두 팀의 싸움당 아니겠어요? 네. 네. 자, 뒤로 빼줍니다. 최현수. 자, 김나래와 이세진 두 선수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열고 있는 현대제철 김도현이 이세진에게. 저 문미라. 네. 공격이 살았습니다. 자, 다시 볼을 지키면서 문미라 뒤로 빼줍니다. 자, 오늘 경기는 두 팀의 어떤 전술과 캐릭터도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네. 네, 전체적인 어떤 경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기라면 정말 우리 또 WK리그를 네. 모두에게 정말 보라고 아주 자신 있게 권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패싱 게임의 현대제철. 아직까지는 수원 시설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수. 자, 태클로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박한나. 올라옵니다. 가운데. 자, 여기서 이제 볼 소유권이 네. 자, 볼 지켰고요.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이세진. 왼발 크로스 낮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비아 선수가 계속 조금 뒤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네. 뒤쪽에 있어도 역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40분이 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임선주 선수가 또 측면 수비 역할을 하는데요. 네. 네, 임선주 선수도 또 이런 식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원 시설이 공격을 할 때는 수비가 5명으로 늘어나죠. 네, 이세진 선수가 어느새 또 내려가 있어요. 네. 이 쓰리백과 포백의 이 절묘한 이 변화는 네. 정말 전술적으로 영원히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미라. 안쪽 넣어줍니다. 정설빈 빠졌어요. 크로스 올라올 거예요. 정설빈의 돌파. 아, 네. 태클로 저지합니다. 자, 코너킥까지 얻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의 크로스까지는 네. 현대제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김나영 선수의 태클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원 시설의 수비수들이 뭐 한 번 뚫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따라붙는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오른쪽 코너에서 현대제철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임선주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올라옵니다. 그대로 윤영글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수원 시설의 MVP 후보 중에 한 명이 윤영글 선수예요. 그러네요. 네. 자, 멀리 보내는 윤영글. 자, 여기서 이제 공격 숫자가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는데 네. 네, 수원 시설에게 그러한 정도의 요구는 또 약간은 무리일까요? 네. 자, 한 번에 밀고 올라오는 것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수원 시설이네요. 자, 결국 이제 수비를 견고히 하는 것을 어떤 공격이 조금 무뎌지는데 네. 네, 결국 그것을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뒷공간을 돌파하는 동료가 없죠, 지금? 네. 자, 결국 이제 볼이 또 다시 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문수라가 자,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격이 다시 템포가 죽는 동안에 네. 역으로 현대제철도 수비 위치를 잡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막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쭉쭉 치고 나갈 타이밍을 수원 시설이 항상 숫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현대제철의 이세은 그리고 수원 시설의 정원정 선수입니다. 아, 왼쪽이죠. 아. 자, 문수라 선수가 김나영을 봤거든요. 자, 김나영 선수도 이세진 선수, 정설빈 선수를 상대하면서도 네. 네, 그래도 틈틈이 올라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세은. 이예은. 네, 이예은 선수가 또 전진 능력이 있어요. 네. 자, 정설빈 쪽으로 길게 연결. 네, 오늘 김나영 선수의 네. 운동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인철 감독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사인인데요.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 어차피 더 밀어 올려도 수원 시설의 공격수가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자, 어느덧 이제 전반전이 정말로 빨리 갔어요. 네. 양 팀이 아주 스피디하고 전술적인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네, 전반전 뭐 추가 시간도 1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예은, 조소현 안쪽 넣어줍니다. 강유미. 자,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다시 볼이 올 수가 있느냐인데요. 네. 지금도 실패하나요? 야, 뚫었습니다. 강유미 뒤로 내줬고요. 아, 더 이상 공격이 잘 안 돼요. 네. 반대편 열었습니다. 이세진. 이세진 돌파입니다. 크로스 연결. 윤영대 그대로 들어갑니다. 첫 골이 터집니다. 이세진의 골. 글쎄요. 아, 지금 네. 크로스를 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슈터링성 골이 됐는데요. 네. 자, 이세진 선수가 지금은 직접 노린 것보다는 역시 크로스였을 것 같고 네. 자, 윤영글 선수가 정말 오늘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가 네. 이 전반전 추가 시간 네, 정말 윤영글 선수로서는 아쉬움 그리고 이세진 선수는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이세진 선수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46분에 현대제철 이세진의 첫 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시설이 아주 전술적으로 잘 버틴 것에 비하면 네. 아주 수원시설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무리가 됐고, 현대제철은 어떤 앞섰던 주도권에 비해서는 골이 없어서 이것이 후반전이 되면 또 어떨까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한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세진의 골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이 1-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수원시설로서는 45분을 버텼는데 마지막 1분이 좀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잘하던 윤영글 선수의 키를 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양팀의 전반 분석과 함께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입니다. 최고의 혁신이란 무엇인가? 인체공학적 설계, 정교한 디테일, 그리고 견고함. 독일 조사기관이 인정한 압도적인 넘버원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 지금 퓨전 프로글라이드를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세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SUV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렉스턴 W일 것입니다. Premium Movement, Lexton W. 그냥 IPTV로 보면, TVG로 보면 국내 유일 풀 HD로 방송하는 IPTV. 월 9,900원에 경영하는 유플러스 TVG.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민경제의 뿌리로 자라온 새마을금고 50년, 104조 자산, 1,600만 고객, 3,200개 지점으로 우리 경제의 더 큰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노후자금 투자처로 누가 코덱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적립 투자하면서 지수만 봐도 수익률이 보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스타트 코덱스. 당신을 위한 안심 투자. 코덱스. BTV 모바일에서만 메이저리그 나오네. 여현진 삼진. 여현진 삼진. BTV 모바일에서만 메이저리그 득점. 최진서 홈런.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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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 넘어간다. SK 브로드밴드. 올해도 걱정은 우리가 접수한다. 걱정과의 전쟁.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서로 있네. 걱정 끝. 즐거운 모험 시작. 메리츠화재. 난 모르지 처음이지 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 더 뚜렷한지 더 함께한지 세상을 다 G상의 G 옵티머스 G 프로. 에어컨, TV. 운전 중 터치는 위험하니까 가까운 주유소. 이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소프트맨. 물을 지나왔는데 하나도 안 젖었네요. 발 전체에 착 붙는 느낌. 아웃도어에서 이 정도면 도심에서 날아다니겠다. K2의 신개념 워킹화 플라이워크.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렸다. 갚았다. 내 맘대로 대출. 김대리야, 김대리야. 싼 주유소 그만 찾고 차보험료 아껴보세. 애니카의 다이렉트. 지금 바로 클릭하소.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1726년 4월 15일 월요일. 한 남자 앞에 사과가 떨어진다. 그것은 만유인력 법칙이 완성되는 계기가 된다. 클래스를 넘어서라. 아반떼. L. T. E. 눈. 눈? 눈?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면 가지고 노는 거.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함께 쓰고 즐기고 데이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LT. 무한 능력. 눈. 눈. LTE 폰 어려워서 못 샀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내 맘을 어떻게 읽었냐고. 종이나 나야. 옵티머스 LTE 3 왜? SK텔레콤에서만.
다시 강원도 화천입니다. 7개 팀이 28라운드 경기를 펼치는 2013 WK리그 6라운드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현대제철의 골로 1-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대제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점유율로 보자면 70% 이상을 현대제철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제철의 슈팅수는 주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측면까지 볼이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이 중앙으로 넘어오는 빈도가 좀 적었다. 그것은 수원시설의 수비가 그만큼 끈질겼다는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그 끈질긴 수비도 이세진 선수에게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후반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 투입을 하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이 수원시설로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하겠습니다. 미니농 주심에 들어 좁혀옵니다. 현대제철 슈팅차 그 장면 슈팅!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강유미의 슈팅이었습니다.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아, 직접 쇄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네. 감아줍니다. 가운데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포드 위치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아, 돌파가 좋습니다. 오, 다 제쳤어요! 다 제쳤어요! 이세훈 왼발! 슈팅!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드리블 돌파. 자, 이세훈 선수가 이 정도로 또 장거리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툭툭 칩니다. 자, 밀고 올라오는 이세진 안쪽 넣어줍니다. 비아! 돌아서 그 장면 비아! 윤현돌 골키퍼!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지금이 움직임이 정말 좋았던 비아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강준영 캐스터 같으면 선축선방이라고 할 텐데요. 네. 네. 아, 윤영글 골키퍼가 잘 막았네요. 자, 하지만 이 비아 선주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올라옵니다. 그대로 윤영글이 잡았습니다. 아, 더 이상 공격이 잘 안 돼요. 반대편 네. 이세진입니다. 이세진. 이세진 돌파합니다. 크로스 연결. 윤영대 그대로 들어갑니다. 첫 골이 터집니다. 이세진의 골. 그리고 이세진 선수는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이세진 선수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46분에 현대제철 이세진의 첫 골이 자, 지금까지 수원시설이 아주 전술적으로 잘 버틴 것에 비하면 네. 아주 수원시설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무리가 됐고 현대제철은 어떤 앞섰던 주도권에 최고의 혁신란 무엇인가? 인체공학적 설계, 정교한 디테일, 그리고 견고함. 독일 조사기관이 인정한 압도적인 넘버원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 지금 퓨전 프로글라이드를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세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SUV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렉스턴 W일 것입니다.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그냥 IPTV로 보면 TVG로 보면 국내 유일 풀 HD로 방송하는 IPTV 월 9,900원에 경영하는 유플러스 TVG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민경제의 뿌리로 자라온 새마을 본부 50년 104조 자산 1,600만 고객 3,200개 지점으로 우리 경제의 더 큰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 금고. 노후자금 투자처로 누가 코덱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적립 투자하면서 지수만 봐도 수익률이 보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스타트 코덱스. 당신을 위한 안심 투자. 코덱스. BTV 모바일에서만 메이저리그 나오네. 여영진 삼진. 여영진 삼진. BTV 모바일에서만 메이저리그 독점. 최진서 홈런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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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넘어간다. SK 브로드밴드. 올해도 걱정은 우리가 접수한다. 걱정과의 전쟁.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서로 있네. 걱정 끝. 즐거운 모험 시작. 메리 초화제. 난 모르지 처음이지 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 더 뚜렷한지 더 함께한지
정성을 다해 G상의 G 옵티머스 G 프로 에어컨 TV 운전 중 터치는 위험하니까 가까운 주유소 이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소프트맨 물을 지나왔는데 하나도 안 젖었네요 발 전체에 착 붙는 느낌? 아웃도어에서 이 정도면 도심에서 날아다니겠다 K2의 신개념 워킹화 플라이워크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렸다 갚았다 내 맘대로 대출 김대리야 김대리야 싼 주유소 그만 찾고 자보험료 아껴보세 애니카의 다이렉트 지금 바로 클릭하소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1726년 4월 15일 월요일 한 남자 앞에 사과가 떨어진다 그것은 만유인력 법칙이 완성되는 계기가 된다 클래스를 넘어서라 아반떼 L T E 눈 눈? 눈?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면 가지고 노는 거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함께 쓰고 즐기고 데이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LT 무한 능력 넛 LT 폰 어려워서 못 샀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내 맘을 어떻게 읽었냐고 옵티머스 LT 3 SK텔레콤에서만 2014 말러베이스볼 확 달라졌습니다. 늘 한 말 앞서갑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은 플레이볼 알럿베이스볼. 올해도 야구 중계 30분 전 생생한 현장 소식을 2원 생중계로 전합니다. 늘 정상에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 높은 하이라이트.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차별화된 전력 분석과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률 1위의 저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 돌아왔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승부하는 김기웅의 미스 앤 나이스. 올해도 야구 중계가 끝나면 바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은 I love baseball. I love baseball은 올해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야구 중계가 끝나자마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은 여자 축구 보는 날 WK리그 6라운드 경기를 강원도 화천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위 현대제철과 5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전반 경기는 1대0으로 현대제철이 앞선 가운데 마쳤습니다. 네, 수원시설 쪽에서도 이제 브라질 선수가 있죠. 네. 네, 산토스 선수가 출격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의 비아에 맞서서 브라질 선수 산토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토스가 데뷔골 넣었죠 지난주에.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 수원시설의 좀 궁극적인 고민은 네. 이 산토스 선수가 뭐 따이스 선수, 비아 선수 그리고 말씀드렸던 프레치냐 선수, 크리스 선수 이 정도의 아주 정상급에서는 조금 아닌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시설 입장에서도 산토스 선수가 빨리 올라오면서 이제 제 몫을 펑펑 터뜨리기 시작을 해야만이 네. 수원시설의 이제 순위가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반전 추가 시간에 이세진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골이 아마 후반전을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키도 가장 작은 선수 아닙니까? 네. 네. 전반전에 부상도 있었었고 가장 많이 뛰었던 이세진 선수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주목될 것은 산토스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영 선수도 그대로 두느냐, 네. 아니면 뭐 이영 선수를 빼느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성균 감독이 뭔가 공격수 자체를 좀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던 산토스 선수입니다. 네. 현대제철은 이번 시즌 출발이 좋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제철은 항상 뭐 자신들의 축구도 축구지만, 네, 대교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고양대교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고양대교가 지금 출발이 뭐 최근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또 반사적으로 기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청이 3승 1무로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제철이 2위로서 2, 3위 간 플레이오프가 있는데, 네, 그것을 거친 경우들이 많았죠, 여태까지. 아, 그렇죠. 네. 네. 자, 신민아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유정 선수도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최대 4명까지 교체가 가능한 WK리그인데요. 네. 자, 지금 한 병에 3명의 선수를 바꾸나요? 네. 최유정 선수도 이제 공격수거든요. 네. 큰 폭의 변화를 택하고 있는 이성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현아 선수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네. 산토스, 신민아, 최유정 세 명의 선수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영 선수는 빠질 공산이 좀 커 보이죠? 그렇죠. 네, 산토스, 최유정 선수가 이제 모두 공격진의 가세가 되겠고요. 네. 자, 신민아 선수가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문슬아를 뺐습니다. 그리고 네, 이영 선수도 뺐고요. 그렇죠. 자, 문슬아, 이영 선수의 자리는 이제 최유정 선수와 산토스 선수가 대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파괴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선수는 이제 수비 쪽에서 한 명을 바꾼 것 같아요. 네. 전반전과는 다른 경기를 예고하고 있는 이성균 감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4-1-4-1 포메이션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의 숫자는 조금 더 늘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원시설관리공단의 킥오프로 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원이 오른쪽으로, 현대제철이 왼쪽으로 후반전을 풀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현대제철, 그리고 3명의 선수를 바꾼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 현대제철은 뭐 이제 골까지 넣었으니까, 네, 네, 전체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골이 늦게 터져서 그렇지 일단 만족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잘 들어맞았으니까요. 네. 하프라인 근처에서 파울입니다. 네, 새로 투입된 신민아 선수가 박한나 선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왼쪽 측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겹겹이 수비가 쌓여 있습니다. 자, 돌아섰고요. 안쪽 올라옵니다. 조소연. 자, 비아 선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비아에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비아. 다시 조소현에게 밀어줍니다. 네, 비아 선수가 등지고 받으면서 도는 동작이 대단히 좋네요.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최연수 선수는 뭐 데인마크에 상당히 능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비아 선수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네. 충남일화의 뒷문을 책임졌던 최연수가 지금은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와 있습니다. 자, 빠릅니다. 산토스. 산토스. 자, 산토스의 돌파입니다. 왼쪽 측면. 자, 발재가는 좋은 선수입니다만, 네, 네, 지금은 또 현대제철의 수비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가 빠졌군요. 네, 그렇다면 박한나 선수가 김나영 선수 쪽 자리로 간 거죠? 네. 네, 왼쪽 측면을 이제 박한나 선수가 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나영, 문수라, 이영 세 명의 선수가 빠졌습니다. 김나영 선수가 전반전에 많이 뛰었죠? 그렇습니다. 조소연. 네, 게다가 이제 그쪽이 비아 선수가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주로 이제 왼쪽 측면 쪽으로 약간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수원 시설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는 대단한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왼발에 이세은. 윤영글 골키퍼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세훈의 프리킥 왼발로 감아줍니다. 가운데 올라오죠. 자, 세컨볼 뒤쳐. 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조소연이 뒤쪽으로. 이세훈 반대편으로 열었습니다. 이세진 찍어 찾고요. 가운데 헤딩 쫓아가는 조소연.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뭔가 이제 수원시설은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네. 자, 일단은 산토스 선수 쪽을 겨냥하는 플레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산토스죠? 네, 중족입니다. 자, 공간을 차지하 들어가는 산토스입니다. 수비 두 명이 에워쌉니다. 뒤쪽으로. 수원시설 올라옵니다. 크로스 연결 가운데! 성인아!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장면은 산토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산토스 선수가 왼쪽 측면 공간을 많이 흔들어 놓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의 수비진은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반대편에 성현아 선수 쪽에 공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미의 돌파입니다. 강유미. 자, 강유미 선수 슈팅입니다. 강유미 돌파 시도 오른발차. 높았습니다. 강유미 선수가 지금은 왼쪽에서부터 치고 들어갈 때부터 네. 네, 마지막에 자기가 슈팅을 하리라 이것을 한번 노린 것 같아요. 전반전에도 한 차례, 후반전에도 네. 한 차례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세가 눕혀지면서 좀 깊숙이 맞았습니다. 네. 돌파력이 좋은 강유미 선수입니다. 강유미로서는 다이스나 전가을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겠죠. 네, 현대제철이 또 좋은 선수를 데려왔어요. 네. 뭐 충남이라는 안타깝지만은요. 그렇습니다. 비합니다. 짧게 주고 최유정. 네, 확실히 공격 성향이 수원시설 쪽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산토스 선수 볼이 좀 짧았어요. 산토스가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지금 산토스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아무래도 돌파력이 좋은 선수들이 뭐 이따금씩 볼을 끈다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축구는 기본적으로 돌파력 좋은 선수들은 효과가 있어요. 개인 전술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문미랍니다. 다만 이제 그런 선수들 중에서 좀 크게 못 되는 선수들은 돌파만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돌파만 하지만 않는다면 돌파력은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네. 가운데입니다. 돌아서는 강유미. 반대편이죠. 길게 열었습니다. 쫓아가는 이세진. 이세진 자, 중앙으로 왔어요. 중앙으로 왔어요. 뒤쪽으로 흐른 것을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야, 수원의 자, 역습 기회. 지금은 3대 4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아, 가운데 파고듭니다. 에이, 수원 시설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네. 정원정 선수인데요. 네, 중앙 미드필더지만은 김나래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공격 가담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주고 다시 이어받는 조소연. 비합니다. 네, 비아 선수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돌아서는 비아 톡치고 네. 들어갑니다. 자, 자신의 신체 조건의 우월성을 네. 100% 잘 활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등지고 받으면서 도는 동작만 좋다고 한다면 네, 비아 선수는 뭐 자신의 몫을 그 자체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수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기를 면했던 수원 시설입니다. 그렇죠. 최현수.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이세진의 한 골이 후반전 경기를 더 스피드 있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설도 전반전과 같이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는 끌어들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끊어서 역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아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비아의 돌파. 비아. 아, 최현수의 개인 방어. 자, 최현수 선수가 잘했네요, 지금. 네. 태클을 피합니다. 강유미 짧게 내줬고요. 이세은. 조소연에게 연결됐습니다. 빠져나오죠. 김나래로부터 아 최유정인데요. 네. 아, 최유정이 미끄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은 선수의 눈치도 빨랐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상대의 페인트에 이혜은 선수는 속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슬아 선수와 교체된 최유정 선수입니다. 네, 최유정 선수도 뭐 대단히 이름이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윤희. 자, 오히려 이제는 현대제철이 약간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경기 흐름이거든요. 네. 찍어 찹니다. 가운데. 자, 김정미 선수가 이제는 좀 방어 횟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 이제 현대제철은 비아 선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윙포워드들까지도 네. 네, 빠른 역습에 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아 선수는 뭐 이 받아서 돌기도 하고 이렇게 볼의 흐름을 그대로 놔두면서 돌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현대제철이 그간 이제 대교에 비해서 네. 네, 이 장면 꼭 마시죠. 자, 한 번에 넘어옵니다. 돌파인데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근 몇 년 동안 이제 약간 아쉬웠던 점이 결국은 뭐였냐면은 뭔가 정말 예측 불허의 예, 어떤 플레이로서 네.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선수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대교에 비해서 조금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대교는 이제 뿌레치냐 선수가 몇 년 동안 이제 그러한 플레이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현대제철도 브라질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선수들이요. 네. 수원 시설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반대편 길게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슈팅 정확하지 않았고요. 먼 거리 다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직접 슈팅! 오, 네. 벗어납니다. 자, 이것은 뭐 그대로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수원 시설 선수 몸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요 방향이 바뀔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워낙 빨랐기 때문에 아 김정민 네, 골키퍼가 김정민 선수가 전했군요. 마지막에 터치를 했죠. 네. 자, 반대편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수원 시설 관리공단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김정미 쪽이죠? 저 있어요. 아, 네. 자, 뒤로 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갑니다. 세고는 옵사이드 아니죠? 네. 네. 하지만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김나래. 자, 하지만 전반전과는 확실히 흐름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돌아선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전반전에 공격 빈도를 조금 더 늘렸을 필요도 있었어요. 네. 네, 수비는 정말 뭐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공격했어도 현대제철도 나름의 약점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박현희 선수도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산토스 짧게 주고 이내 패스 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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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뽑았습니다. 자, 주이 산토스 선수 다부진 드리블, 스피디한 드리블 능력이 좋은데요. 네. 자, 이제야 이성균 감독의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네, 산토스가 제대로 이제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네. 수원 시설도 뭐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수원 시설도 결코 나머지 선수들 멤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우수한 멤버들을 수원 시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후반전은 김정민 골키퍼가 바빠집니다. 다시 수원 시설의 공격. 태클이 깊었습니다. 볼 빼내는 현대제철, 돌아서는 미야. 자, 또 이렇게 브라질리언 대결이 벌어지니까 네. 칠성부대 장군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높은 수준의 여자 축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년의 여자 축구는 뭐 누가 뭐래도 네. 미국, 브라질, 독일 뭐 이 세 나라거든요. 그렇죠. 자, 이세은의 돌파입니다. 가운데로. 아, 넘어가질 않네요. 자, 문미라 뒤쪽에서. 자, 먼 거리인데요. 문미라 직접 슛. 수비 맞고 흘렀습니다. 자, 이제는 뭐 최인철 감독과 현대제철도 네. 자, 수원 시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또 탄력적인 전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수원 시설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대제철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한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나래 찔러주고 오른쪽 뒷공간. 자, 조소현이 뒤쪽으로. 자, 지금 이제 미드필드에서 정원정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아주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공격에서의 또 연결고리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가운데입니다. 네, 다리가 길어요. 네. 네. 정설빈. 자, 정설빈 선수가 바로 이럴 때 현대제철에서는 필요한 선수인데요. 네. 뭐 현대제철에서는 가장 스피디한 드리블 돌파가 장기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런던 올림픽 예선 때도 부상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투입됐을 때는 상당히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성현아가 조소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태클! 자, 볼 빼냅니다. 성현아와 조소연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다시 볼 빼냅니다. 성현아 크로스. 김정미. 오, 네. 놓쳤다. 다시 잡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세진 선수 골처럼요. 네. 네, 김정미 선수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더라면 좀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여자 축구 이 한판은 네. 아, 전술적으로나 어떤 공수 전환의 스피드 모든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축구를 두 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인기도 볼 수 있고 스피드도 볼 수 있고 네. 전술도 볼 수 있는 대결입니다. 자, 비합니다. 뒷공간 빠져나가는 정설빈. 옆줄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뛰는 정설빈. 비아가 잡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원 시설이 전반전에 비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높거든요. 네. 자, 조소연입니다. 직접 크로스. 자, 있어. 가운데 흘려줍니다. 네. 빠져나오는 수원 시설. 길게 산토스가 뜹니다. 산토스 임선주. 임선주와 산토스. 자, 산토스가 볼을 잡았습니다. 자, 임선주와의 대결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자, 산토스가 네. 세 사람을 피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신민아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2대1 패스.
다시 흘려줍니다. 뒷공간 성현아. 아, 올라갈 수만 있다면. 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산토스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성현아 선수도 지금 전반전보다는 월등히 아주 에너제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산토스가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수원 시설의 코너킥. 김나래 코너킥 이어집니다. 가운데 트링 뒤쪽 거둬냅니다. 쫓아가는 정원정. 자, 여기서 볼 가로챕니다. 현대제철. 자, 수비 숫자 셋, 공격 숫자가 넷이에요. 자, 한 번에 밀고 올라옵니다. 가운데 줘, 미아입니다. 왼쪽으로 이어줄까요? 강유미 있는데요. 자, 줘야죠. 강유미 뒷공간. 네. 자, 산토스입니다. 지금 이 화천에서 산토스 선수의 인기가 절정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비아 선수를 이제 따라 잡습니다. 네, 깊은 태클입니다. 장병들이 산토스를 외치는 함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브라질로부터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오는 효과예요. 아, 그렇죠. 네, 뭔가 볼을 잡았을 때 기대 수준을 높여주거든요. 네. 자, 이민아 그리고 선수가 투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민아 선수도 이 2선으로부터 침투하면서 골 넣는 능력이 대단히 좋은 선수고. 네. 네, 이민아 선수도 역시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앞선 4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이민아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조소현의 프리킥. 짧게 줍니다. 저 가운데 열렸죠. 잡고. 아, 여기서 볼 컨트롤이. 네. 네. 반대편으로 돌지 못했습니다. 이세훈 헤더가 왼발! 네. 윤영근이 잡습니다. 자, 이세훈 선수 오늘 안정적인 골키핑, 아주 좋은 기본기에 이은 또 자신의 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세훈 선수도 이제는 아주 노련한 선수 대열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 뭔가 이제 최인철 감독도 미드필드에서의 기동력을 좀 높이려는 보관인 것 같아요. 네. 강유미 선수입니다. 왼쪽에 조소연. 뒤쪽 이예은. 가운데 김도현. 오른쪽 임선주입니다. 헤딩. 아, 수원의 역습인데요. 벌려줍니다. 최유정. 자, 자, 두 사람 좋습니다. 그렇죠. 최유정 선수. 네. 이 수원 시설의 선수들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네. 다들 에이스 한 번 정도는 해본 선수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최유정 선수가 좋은 움직임 나와서. 오! 자, 비아 돌파입니다. 아, 그러나 휘슬. 아쉽네요. 네. 아, 비아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자, 최선진과 이민아가 동시에 들어가는 현대제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유미 선수가 나오고요. 네. 강유미를 대신해서 최선진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비아의 돌파인데요. 아, 여기서 최현수와의 경합. 파울이었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나왔고 강유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미드필드를 한 명을 바꾸고 공격수를 한 명을 바꿨어요. 네. 자, 이민아의 돌파입니다. 이민아. 자, 이민아 선수가 상당히 기미 납니다. 네. 자, 들어가자마자 이민아 선수가 드리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토스. 성현아죠. 저 산토스를 연호하는 지금 관중들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수원시설 선수들은 볼 잡으면 무조건 사토스 선수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토스와 비아가 볼을 잡기만 하면 자, 두 선수를 외칩니다. 네. 축구 팬들이 이 장병들의 응원 문화를 좀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자발적으로 막 구호와 연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나래 선수입니다. 엉덩이 더 내려. 엉덩이 더 내려. 산토스죠. 자, 볼이 끊겼습니다. 네, 이제 산토스 선수가 이제 이런 부분의 세밀함이 좀 더 향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치고 달릴 때는 뭐 최고의 위력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볼을 소유하면서 지공 상황이 됐을 때 주변 동료들과의 어떤 세밀한 플레이, 네, 이러한 것이 산토스 선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주. 이예은 반대편 조소연에게 자 멀리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원시설의 골처리는 중요하죠. 네. 뒤에서 이민아. 자 이민아 선수는 뭐 신체 조건은 크지 않습니다만 재빠르게 이 선으로부터 침투해서 골을 터뜨리는데 대단히 능한 선수예요. 네. 가운데입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비아 잡고 밀어주죠. 가운데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비아. 연계 플레이를 지도하는 비아 선수입니다. 다시 현대제철 이세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멤버가 확실히 좋다는 것은 네. 선발로부터 이제 교체로 선수가 바뀌어도 뭐 대표급이 빠지고 또 다른 대표급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현대제철은 선수층도 아주 올 시즌 좋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더블 스쿼드를 갖췄다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뒤로 빼줬고요. 현대제철 이민아입니다. 이세훈. 네, 이세훈 선수의 키핑은 네, 대단히 안정적이죠. 네. 자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떨어질 시기가 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손해인 촉은 어디냐 수원시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선수들의 기동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좋던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전반 후반전 이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산토스 선수 쪽으로 볼이 가기만 해도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나오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면 네. 산토스 선수를 좀 더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성균 감독은 권예은 선수를 준비를 시키는데요. 네, 역시 공격수입니다. 네. 밀고 올라옵니다. 가운데죠. 저! 네, 이제 이런 거를 수원시설은 조심해야 돼요. 네.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비아 선수에게 또 볼을 뺏기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원 시설의 반격. 성현아가 왼쪽에 와 있습니다. 산토스는 반대편에 있거든요. 네. 산토스 선수는 뭐 남자로 따지면 예전에 네덜란드의 마르크 오베르마스 같은 선수를 네. 충분히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아 측면에서 정말 빠르게 뜁니다. 자 그러면서 저 성현아 선수를 빼주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성현아 선수도 이제는 많이 뛰었어요. 성현아 선수가 31살인데 정말 투혼이 좋은 선수고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제철을 떠나서 수원시설에서 또 커리어 후반부를 이제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민아입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정선빈, 정선빈 잡고 정선빈. 자, 이민아. 이민아. 아, 여기
그렇죠. 네. 상대 수비 숫자가 워낙에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수비 두 명을 뚫지 못합니다. 다시 자,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돌파. 빨라요. 이민아. 박상철 이민아. 네. 그대로 윤영글이 잡았습니다. 자, 이민아 선수가 확실히 이 복병 히든 카드입니다. 네. 아, 정말 발재간이 좋고 돌파력이 좋은 이민아 선수입니다. 네. 제가 앞쪽에 비아 선수가 있을 때 비아 선수가 슬쩍 이제 수비수 한두 명을 끌어주면은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민아 선수가 이 선으로부터 총알 같이 튀어나가요. 뒤로 흘렸습니다. 수원 시설은 이제 네 명의 선수를 모두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 공간이 열렸죠. 지금은 이세훈 아주 좋은데요. 이세훈. 아, 지금은 이세훈 선수가 네. 네, 조소현 선수 쪽으로 좀 더 한 박자 빨리 주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비하죠. 자, 이것도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네. 마지막 볼 처리가 잘 안 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자, 서로 간의 의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은 선수인가요? 신인 선수인데요. 네. 중원 쪽에서의 한 장을 또 교체 카드를 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이제 체력이 좀 이제는 이제부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 대비를 이제 감독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보면은 네. 더욱더 그 마지막 한 그 이세진 선수의 한 골이 네. 네, 수원 시설 입장에서는 뼈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을 빼줍니다. 네, 정설빈 선수도 뭐 가장 스피디한 자원이기는 합니다만 네. 네, 지금은 이제 체력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강원 도립대를 졸업하고 WK리그로 건너온 신인 네, 김지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지은 선수가 정설빈 선수처럼 윙포워드 위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교체 들어간 김지은. 비합니다. 네, 하지만 네. 비아 선수도 항상 이기는 건 아니죠. 네. 뒤로 빠집니다. 이예은 김정미에게. 김정미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조소연 빠릅니다. 앞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이민아로부터 김지은 조소연. 자, 매끄럽게 연결했습니다. 좋은 전술. 자, 조소연의 돌파인데요. 뒤로 빼줍니다. 다시 김지은. 네, 김지은 선수 몸놀림 아주 가볍네요. 박스 안쪽 이제 올라옵니다. 간다. 아, 이것은 윤영글 골키퍼의 선방이네요. 최선진의 슈팅이었나요? 자, 그 이전까지의 어떤 이 과정. 네. 네, 지금 현대제철의 연계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아, 김지은 선수 이 넘어간 볼이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윤영글 선수는 역동작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만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최선진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신인 김지은 선수가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제철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 최선진 선수, 김지은 선수, 이민아 선수 네.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한준희 해설위원의 이야기대로 현대제철의 교체 자원들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따이스 전가을까지 더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산토스가 넘어집니다. 산토스와 경합하는 이예은. 현대제철은 또 골키퍼 쪽에도 한 두 명 정도가 좋은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네. 골키퍼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네. 김정미 노장이 지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윤희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손윤희 선수가 이게 되는 선수거든요. 네. 자, 김나래 선수와 더불어서 은근히 득점 가담이 미드필드 쪽에서 많은 수원 시설인데 네. 네,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수원 시설의 코너킥.
코너킥 올라옵니다. 반대편 길게 헤딩. 자 일단은 올라올까요? 네, 조수영 선수 아, 태클로 저지합니다. 네. 다시 수원 시설. 아, 볼 제공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네요. 아, 볼 빼냈습니다. 가운데. 아 여기서 채웠어요. 자 이 정도 네, 이 정도 위치라면 수원 시설은 상당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손윤희가 파울을 얻었습니다. 자 수원 시설이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한때 밀어붙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수원 시설 자체의 체력이 좀 떨어져가면서 네. 네 결국은 또 소강 상태에서 현대제철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흐름이라면 이제 수원 시설은 정말 후반부에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자 지금 다 찰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김나래, 손윤희. 네. 자 그리고 최유정 선수인가요? 아, 같이 있습니다. 자 김정미 골키퍼는 지금 직접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김나래에게 맡기고 올라가네요. 김나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설의 프리킥 김나래. 저 가만히 있어요. 아 걸리지 않네요. 아. 자 하지만 지금 어떤 의도와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이성균 감독이 지금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지금은 거의 이것이 만약에 헤딩이 됐더라면 네. 네, 자유로운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의 수비도 완벽하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네. 산토스입니다. 산토스의 돌파. 돌파가 좋은 산토스. 자 여기서 뭔가 2대1 패스 같은 것이 좀 더 수원 시설은 일어나야 돼요. 네, 자 밀고 올라옵니다. 연결될까요?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수원 시설 크로스 연결 가운데. 네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네. 쇄도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나래 선수의 이 킥은 정말 훌륭합니다. 파워 면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 최고죠. 그렇습니다. 아 슛과 같은 크로스입니다. 자 받아줄 수 있는 동료만 있었다면은 네. 네, 지금도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파고드는 수원 시설관리공단. 박한나 선수입니다. 네 박한나 선수도 이제 WK리그에 정말 또 진정한 강팀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WK리그의 또 수준을 한번 실감할 것 같아요. 네. 박한나, 김지은 두 명의 신인 선수가 지금 양팀에서 한 명씩 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WK리그의 수준을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이 경기가 또 대단히 수준이 높으면서 아주 뜨거워요. 네. 올라옵니다. 현대제철 조소연 앞쪽으로 김지은. 자, 돌고 지나갑니다. 자, 김지은의 돌파입니다. 최연수와의 대결인데요. 자 김지은 돌파가 될까요? 박스 안쪽 파고들면서 그래도 뺏기지 않았어요. 코너킥을 네, 만들었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몸놀림이 좀 심상치 않더니만 네. 아주 지금 중요한 흐름에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전에 이제 최인철 감독과 이야기를 할 때 네. 올해는 자유계약 외국인 뭐 드래프트 다 너무 잘 뽑은 거 아닙니까? 아. 라는 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춘추계 연맹전 강원 도립대를 2관왕으로 이끌었던 네. 김지은 선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뒤쪽 슈터 추가골 이민아. 이민아 선수 이민아의 추가골 2대 네. 역시 2선에서의 득점력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흘러나오는 골을 아주 기가 막히게 모서리로 뭐 아주 큰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현대제철의 멋진 추가골이 터집니다. 이민아의 추가골 2대0 현대제철. 자, 오늘 현대제철은 글쎄요 뭐 신체 조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들 쪽에서 계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 흘러나오는 볼을
정말 자로 잰 듯이 모서리를 보고 찼습니다. 그렇죠. 네, 발 안쪽으로 아주 정교하게 밀어넣었어요. 네. 네. 아, 이것은 작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민하 선수의 아주 킥의 재능. 네. 그리고 어떤 좋은 시야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의 흐름을 살려서 감아차는 이민하. 인프런트로 감아놨습니다. 네. 멋진 골이 터집니다. 2대0으로 현대제철이 잠수차를 벌립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승점 3점이 유력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지은의 파울입니다. 자, 결국은 김지은 선수의 활약이 또 좋은 이런 흐름까지, 네. 네, 결국은 또 골까지 어떤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인철 감독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민하 선수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현대제철의 이 교체 멤버는 교체 멤버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네. 수원 시설에도 학교 다닐 때 에이스급 선수들이 많지만 네. 이민하, 김지은 선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 좁혀옵니다. 그대로 김정미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헤딩. 이민하가 다시 볼을 빼냅니다. 짧게 주고 미아. 아주 김민하죠. 네. 다시 이민하. 조소연. 김지은. 자, 정교한 패스로 볼을 지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두 골 차이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 선수들의 평균적인 기본기 이러한 것이 좀 더 여유 있게 발현이 되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네. 네, 현대제철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차가 나게 되면 역시 또 평균적인 기본기가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반전 추가 시간 이세진의 골, 후반전 36분 이민하의 추가 골 2대0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경기 모두에 현대제철이 따이스 선수 없는 동안 또 얼마나 잘 버티느냐. 네. 네. 그리고 따이스 선수와 이제 전가을 선수가 또 비슷한 시기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아, 오늘 뭐 그 선수들 없이도 상당히 강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이 박은선의 서울시청에게 패했습니다만은 고양대교와의 첫 번째 맞대결을 이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대교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세진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제철이 네 번 준우승하는 동안에 대교가 세 번 우승을 했고 그렇죠. 바로 이 수원시설이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2010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시설은 지금 WK리그 들어서 현대제철에게 없는 우승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럼요. 이미 한 페이지를 역사에 남긴 수원시설입니다. 아, 김지은. 네. 자, 지금 뭐 칠성부대 장병들도 계속 놀라고 있어요. 네. 네, 이 여자 축구를 또 처음 보는 장병들은 네. 이 선수들의 기량이 뭐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치 않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실제로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보면은 정말 잘합니다. 이 여자 축구가요. 그렇습니다. 네. 볼이 발 밑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다녀요. 네. 안쪽으로 좁혀옵니다. 가운데죠. 2대1 패스. 저! 아, 그 장면. 네. 자, 지금은 지금도 이세진 선수가 아주 큰 몫을 했었죠. 그렇죠. 자, 마지막 교체 카드입니다. 최인철 감독 박명화 선수를 준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최인철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교체일 것 같아요. 네. 나수원 시설입니다. 뒷공간 빠져나가죠. 순식간에 3명이 에워쌉니다.
높이 띄웁니다. 수원시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골을 넣게 되면 네. 네,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또 끊기 위해서 이제 수비적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최인철 감독입니다. 네. 얼마 전에 QPR이 네. 이 정도 타이밍에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거너에게 비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QPR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는데. 오! 네. 자, 볼 가르칩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쉽네요. 네. 수원시설. 자, 지금은 오히려 현대제철 쪽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세훈 선수를 빼주네요. 네. 자, 오늘 아주 미드필드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이세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철 감독의 마지막 교체 카드는 5번 박명화 선수입니다. 네. 이세훈 선수는 뭐 이제 여자 축구 팬들이 많이 아시지만은 배추라는 별명이 있죠. 네. 원년부터 그 별명이 따라다녔는데요. 헤어스타일이 바뀐 만큼 이제 별명도 새로운 별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왼발하면 이세훈 선수입니다. 자, 두 팀 모두 4명의 선수를 모두 바꿨습니다. 네, 박명화 선수는 역시 이제 수비수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드 쪽으로도 좀 올라와주고 김도현 선수를 돕고 있어요. 네. 안쪽 밀어줍니다. 비아. 저 지금 아, 네. 아, 태클이 깊었거든요. 네. 자, 오늘 이제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지금 네. 점점 좀 추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부상을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아의 파울이 됐군요. 밟았습니다. 신민아 선수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네, 김지은 선수가 아주 센스가 만점이에요. 네. 자, 이제 팬 서비스를 하려면 산토스 선수가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띄워줍니다. 여기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 칠성 부대 장병들, 화천의 장병들이 네. 이제 산토스와 비아가 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올 것 같아요. 네. 아, 이미 선수들의 이름이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세훈 선수도 그렇고요. 네. 뭐 김나래 선수는 워낙에 유명하죠. 네. 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김도현.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세진. 깊숙이 연결. 박명화죠. 자, 뒤쪽으로 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소연. 비야. 앞쪽으로 조소연이요. 조소연. 저 뒷공간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김지은. 네. 자, 이제는 현실적으로 수원시설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현대제철이 앞선 가운데 현대제철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대제철이 한 번 패배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네. 4승 1패가 되면서 승점 12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은에서는 서울시청과 고양대교 선두팀과 3위팀의 경기가 있는데요. 네, 그 경기가 또 상당히 관심거리죠. 그렇죠. 고양대교가 과연 이대로 계속 부진한 흐름이 되느냐, 네. 네, 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청이 정말 현대제철과 더불어서 1, 2위 경쟁을 가속화시키느냐, 네. 네, 그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도 지났습니다. 반대편 열어줄 때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제철이 2대0으로 수원시설관리공단을 이기고 승점 3점을 추가합니다. 네, 오늘은 뭐 전술적으로나 두 팀의 어떤 빠른 공수전환 그리고 뭐 브라질 선수들을 비롯해서 두 팀 선수들의 개인기도 아주 만끽할 수 있었던 정말로 네. 여자 축구의 좋은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수원시설 쪽에게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네. 전체적인 어떤 전력의 우위를 현대제철이 그대로 승리로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인철 감독이 전반전 한 골 그리고 교체 선수를 통해서 후반전 공격적으로 나왔던 수원시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 추가골 자신의 축구를 제대로 보여준 오늘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민아 선수, 김지은 선수 투입 이후에 또 아주 활발한 몸놀림은 네. 전체적으로 현대제철이 올 시즌은 정말 네 차례의 준우승의 눈물을 딛고서 네. 정말 올해는 한번 우승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산토스의 수원시설관리공단 네. 전반전과 후반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후반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산토스 선수의 어떤 파괴적인 드리블 돌파, 스피디한 어떤 드리블의 위력은 네. 뭐 어떤 팀에게도 통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수원시설의 남은 과제는 이 산토스 선수의 그러한 장점을 주변 선수들과의 연계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수원시설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이 WK리그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선수의 숫자도 많고 네. 뭐 질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주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올 시즌 WK리그는 정말 볼만한 외국인 선수들 보는 또 재미가 아주 쏠쏠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계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새벽이죠. 화요일 새벽 3시 50분 박주영 선수의 셀타비고가 마요르카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31라운드 경기 위성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주중 야구가 시작됩니다. SK와 삼성의 경기 저녁 6시 20분부터 포항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의 저 셀타비고 경기도 네. 굉장한 중요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등과 잔류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WK리그 오늘 이 경기는 정말 재방송 좀 자주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WK리그 경기가 이렇게 재미있고 전술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선수들의 어떤 개인 능력 이런 네. 것도 오늘 아주 만끽할 수 있었던 한 판이 됐습니다. 특히나 현대제철 선수들이 보여준 개인 전술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전술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형 3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볼의 주도를 해가는 능력이 예, 뭐 바르셀로나를 정말 연상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플레이가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수원시설은 조세 무리뉴식으로 아주 잘 버텼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것이 이세진 선수의 슈터링성 골만 아니었다면 수원시설도 전술적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고양대교가 긴장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박은선의 서울시청 그리고 오늘 보았던 현대제철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은 정말 고양대교가 뭐 지난 시즌 정도만 해도 워낙에 잘 나갔으니까 네. 고양대교가 우승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정말 우승팀을 예단하기가 어렵고 고양대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WK리그 6라운드 경기 강원도 화천에서 함께했습니다. 현대제철의 2대0 승리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준희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member when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But lie in bed and wonder how it was always up to you And no one else and